여자는 왜 학교에 못 가나요?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파키스탄 소녀가 있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이 소녀가 올해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인도의 아동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티도 함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안세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재작년 10월 9일 15살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하교 버스에서 복면을 쓴 사내에게 머리에 총을 맞습니다. 소녀들도 학교에 가게 해달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표적이 된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 여성 인권에 관한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나선 17 파키스탄 소녀는 이슬람 여성과 아동 인권의 상징이 됐습니다. I'm just dreaming now to see every girl going back to school, to see every boy not to be working at the workshops.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이미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말랄라는 역대 최연소 노벨 수상자라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인도의 아동인권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티도 올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사티아티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구출해내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I cannot wait and watch. I have to go and physically rescue the children. 노벨위원회는 파키스탄 무슬림인 말랄라와 인도인 힌두교도인 사티아티가 분쟁 중인 두 나라의 상황에 관계없이 아동인권을 위한 투쟁에 동참한 것도 주요한 수상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